어떡하시오? 진짜 보디랍디 보디랍 숙인디요? 지천에 깔린 게 숙인디 뭐 타러 사왔냐? 아저씨 아줌마 쑥사시오. 진짜 보디랍디 보디랍구요. 아저씨 아저씨 쑥 안 타실라요? 나가 쌀이 팔라는디요. 뭐여? 잘 안 들려야. 쑥 사시라고요. 싸게 판다고요. 뭐야? 쬐끄나 것이. 어른한테 지금 농치자는 것이야. 뭔 농을 나가 줬다고? 마? 이 자전거를 니한테 팔라고? 네! 아 그냥 10분만 주고 사세요. 아저씨, 아저씨 쑥 사시오. 이거 진짜 보디랍이야. 아저씨 쑥 줄여. 아저씨, 아저씨, 아줌니 제발 쑥 좀 사시오. 어디 가불지? 집에는 뭐하러 들어오냐? 엄마는 나가 어디 가불었으면 딱 좋겠는가? 우리 집에 쑥 해갖고 오는 사람 나뿐인데? 아따, 누가 보면 독립운동하고 온 줄 알겄다. 어? 한나절 쑥 캔다고 들로 산으로 놀다 온 줄도 모를 줄 아냐? 이제 그만 물러내. 봄이라고 입맛이 딱 떨어져 버렸는가 없네. 약 대신 밥이라도 많이 먹어야 털고 일어날 거 아니오. 아니요, 시장기가 안 돌아서 그러지. 밥 안에 달걀 하나 삶아 넣은디 이거라도 좀 드시오. 예? 아니요, 애기들이나 주소. 약도 못 쓰고 겨우 사흘 걸로 달걀 한 씩 무는 건데 어찌 이래 쌌소. 어서 묵으시오. 어? 나 무어라 아버지. 엄마는 닮은 거야? 어찌 나만 못 못한 거야? 소풍 때 김호석이 달걀 안 넣어주면 어린동네 다 소문해볼 거야? 나는 어디서 주소 갖고 온 자식이라고. 누가 시내가 그냥?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여보라이. 나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아. 내 몸매랑 나 좀 봐라. 진짜 무거워. 아, 너 못 따라갈 거야. 난 내일 김밥 따와야지. 아, 좋다. 청소하라고 노는 사람 누구야? 자, 주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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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. 내일이 소풍날인지 다 알고 있지? 야! 선생님, 우리 엄마가 내 선생님 김밥 사드린다고 그랬어라. 좋더라, 그냥. 근게 선생님은 빈손으로 오시 좋더라. 아따! 어쩐 일로 동숙이 옵니가? 동숙아.